안녕하세요. 이만수입니다. 자, 건강원 창업 노하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본초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본초가 뭐야? 본초. 약초 있죠?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약초들이 있습니다. 뭐 인삼, 뭐 황기, 뭐 배출, 청궁, 당귀, 오미자, 산수유, 구기자, 뭐 이런 게 전부 다 약초입니다. 그런데 이 그거 한약 아니야 이러는데 한의원에서 쓰면 한약이고 이제 이런 건강원이나 이런 데 쓰게 되면 이제 약용 식물이 됩니다. 약용 식물.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농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약초죠. 약초고. 그리고 약성이 있는 거 뭐 이런 걸 이제 농사를 하게 되면 특용 작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뭐 어쩌면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죠. 그래서 이는 약초 우리가 이제 약이 되는 이제 풀이죠. 그 약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적어 놓은, 체계적으로 잘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.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그 본초 책이라고 그랬죠. 본초. 여러분들이 한방 한의서 뭐 이런 데 이제 책 파는 데 가면 이제 뭐 본초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게 약초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죠.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저는 이제 반야합편이라는 이제 책을 되게 이제 즐겨 봤었습니다.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의원에서 쓰는 뭐 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제 적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좋은 책이구나. 그리고 또 많은 지식들이 있으니까 뭐 공부하는 거는 자유니까 그런 걸 이제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약초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이제 본초 고거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약초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죠. 근데 약초를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. 모든 이제 약초에는 어떤 거는 이제 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독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법제라 그럽니다. 이제 뭐 생강에다가 볶는다든지 뭐 아기들 오줌에다가 이제 그걸 뭐 볶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? 이제 그거죠. 그거 한다든지 아니면 찐다든지 뭐 푹 이렇게 해가지고 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 그걸 이제 우리는 법제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대부분 다 이제 한의원이나 이런 이제 전문 한약사 그다음에 한의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정부에서 이제 딱 이렇게 고지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용 식물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이제 그거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170까지인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뭐 120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170까지라고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면허증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약초가 거의 한 170까지 정도를 고지돼 있고 그 고지돼 있는 거는 그거죠. 책 이름이 자 오늘 생각이 안 납니다. 다음에 생각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 책이 있습니다. 그 책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뭐뭐뭐뭐뭐라고 이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약 이름이 고지가 돼 있고 그거는 일반인들이 다 약용 식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건강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요거는 약용 식물이니까 요런 건 요런 거는 써도 돼라고 이제 정부에서 허가된 것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거 외 허가 안 된 거 독이 있는 거 법제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큰일 나죠.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부작용이 나고 어쩌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.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. 예, 그 공부하는 거는 뭐 요즘은 뭐 워낙에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뭐 따로 뭐 여러분들이 뭐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. 뭐 동영상 강좌도 뭐 저희들도 이제 뭐 이렇게 동영상 강좌가 아주 자세하게 돼 있는 강좌가 이제 다 있고 그리고 책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. 완전히 뭐 칼라판으로 이제 이렇게 딱 돼 있고 심지어 이제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. 그것도 공짜예요.
네, 공짜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앱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에 또 앱도 자세히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건강운을 하겠다 이러면 창업하기 전에 먼저 이는 약초 그래서 또어그저 독이 있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쓸수 있는 이 약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한다 절대 안 되죠. 뭘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저 조그만한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요리를 하더라도 이제 뭐 식품 영양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성분 영양이 이제 파괴 안 되도록 하려면 조리법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이런 걸 배우잖아요. 그것처럼 건강을 하더라도 본초 이 약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고객이 이제 뭐 이렇게 달이는데 거기다가 뭐 어떤 약초를 좀몇 가지를 넣어주세요. 그러면 아 그거는 여기 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 건강원에서 쓰면 안 됩니다. 요거는 어쩌저쩌 하니까 안 됩니다. 이제 고객님은 뭐 이렇게 하니까 요런 걸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해가지고 요걸 이제 저희들이 좀 많이 넣어드릴게요.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.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거 참 좋습니다. 속이 편안하고 그합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약초 공부 꼭 하십시오. 나 도저히 하는 방법을 몰라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그럼 저한테 물어보십시오. 그러면 저희들 그 동영상 강좌 뭐 물론 판매하는 겁니다. 공짜는 아니고 예, 그 강좌가 약초가 이제 모카토금수로 전부 분류를 해놨습니다. 해놓고 그다음에 그 약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그런 설명도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게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런 기본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난 뒤에 건강한 창업을 생각을 하셔야 되죠. 제가 이제 서울만 갔다 오면 목이 안 좋습니다. 요새 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가 목도리하고 뭐 이렇게 해도 목이 좀 새합니다. 자, 오늘은 좀 목소리가 뭐영 평소보다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